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탑 15. 어떤 브랜드들을 신뢰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5위 콜게이트 파몰리브. 콜게이트 파몰리브는 가정, 의료, 개인위생용품의 생산 및 배급에 초점을 둔 미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지금과 같이 짜서 쓰는 치약은 1850년대에 개발되었고 1896년 미국 콜게이트가 현대식 튜브형 치약을 선보였습니다. 14위 월트 디즈니. 미국의 엔터 기업으로 설립일은 1923년 10월 16일입니다. 창업자는 월트 디즈니, 로이 디즈니이고 현 대표자는 밥 체이펙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거대한 미디어 그룹입니다. 13위 마스터카드.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설립일은 1966년 12월 16일. 대표자는 아제이 방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8월 16일 KB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12위 네슬레.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슬레는 1866년 앵글로 스위스 연유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상장사 중 시가총액 1위의 대기업이고 한국에선 네스퀵으로 유명합니다. 11위 나이키. 나이키는 미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이고 1964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는 필 나이트, 빌 바우만이고 현 대표자는 존 도나오입니다. 12. 삼성전자.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다국적 기업. 1969년 1월 13일 창사 이래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성공을 이루어냈으며 현재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9위 비자. 국제 신용카드 브랜드들 가운데 대표주자로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제 신용결제의 60%가량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8위 넷플릭스. 설립일 1997년 8월 29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력인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인터넷 플러스 영화이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남쪽의 로스가토스와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7위 아디다스. 최초 설립일 1924년 7월 독일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입니다. 유럽 최대의 스포츠웨어 제조업체며 나이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츠웨어 제조 기업입니다. 6위 소니. 1946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모리타 아키오, 이부카 마사루 두 명에 의해 1946년 5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5위 아마존. 아마존.com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입니다. 1994년 7월 6일 제프 베조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쇼핑 매출 1위,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 유튜브. 유튜브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볼 수 있는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이고 개설일은 2005년 2월 14일입니다. 3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빌 게이츠, 폴 앨런이 1975년 4월 4일에 창업했습니다. 현재 최고 경영자는 인도 출신으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몸담았던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2위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로 1998년 12월 맥스 레프친, 피터 틴, 루크 노셀, 켄 하우리가 세운 콤피니티라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com에 인수되면서 1999년 페이팔이 탄생되었으며 2002년 10월에 이베이에 인수되어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위 구글. 웹 검색, 포털 사이트 또는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고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IT 회사 또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검색 엔진을 가리킵니다.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검색 엔진으로 1998년 9월 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쟁쟁한 기업들 중에 삼성이 당당하게 탁 있으니까 괜히 뿌듯합니다. 다음 조사 때는 네. 이 삼성전자가 5위권, 3위권 안에 들어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순위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